이제 겨울철 이제 대표 인기 간식이죠. 이제 어묵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묵에도 뭐 첨가물 많이 들어가나요? 예. 어묵도 원래 잘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도 잘 돼요. 그죠? 그런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어묵 제품들 문제가 꽤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 문제예요. 첨가물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어디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 저 같이.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시판되고 있는 어묵 제품 중에 하나인데, 주원료가 연육이네요? 연육 잘 아시죠? 생선살을 갈아 놓은 겁니다. 주로 이제 수입한 냉동 수입 연육을 씁니다. 그죠? 거기에 첨가물들. 예, 이제 설탕, 솔미톨 같은 거. 이게 이제 단맛을 좀 넣어줘요. 어묵에도 이제 감미 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도조절제. 이 산도조절제는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용도명으로 표시한 예거든요. 그래서 물질 이름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인산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산염일 가능성. 인산염이 어묵에서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잘 굳히게, 뭉치게 해줘요. 근데 인산염이 아까 말씀드렸듯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 보이는 거, 긴 이름의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있죠?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인공 조미료를 대표하는 MSG. 감칠맛을 내는 거. 예? 예, 특히 어묵에 이 MSG가 많이 사용된다는 시중에 중론이 있습니다. 예? 조미료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시즈닝이라고 있죠? 이 시즈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념을 말해요, 양념. 양념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파우더 형식으로 된 양념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조미료 함유를 섞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뭐 단백 가수분해물 같은 것도 거의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부산 칼륨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보존료입니다. 예. 발암 의식물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유해성들이 또 있어요. 보존용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독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 요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아, 스테비아. 효소 처리 스테비아인데, 이거는 합성 감미료는 아닙니다. 천연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 잎사귀에서 감미 성분만 추출해낸 거예요. 합성 감미료보다는 좀 낫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특정 성분만 추출해서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성 추출 첨가물 중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꽤 있다.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묵 말고 이런 첨가물 범벅인 거 말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거나 덜 들어간 거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이런 어묵 한번 보시자고요. 예? 여기 연육인데 이것도 뭐 똑같은 간 생선살이겠지만 이건 국산이네요. 그죠? 아까 좀 그러네요. 다르죠? 간 생선살이지만 국산이네요. 예? 그리고 또쭉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판약이 다르죠? 나쁜 첨가물들 없어요. 다만 이제 설탕이 이제 눈에 가시네. 예? 설탕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저는 충분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어묵 대안 제품이라고 우리 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뭐 아까 좋은 어묵도 그렇고 나쁜 어묵도 그렇고 유탕 처리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기름에 튀긴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이제 기름에 튀겨서 나온 기름에 거다. 튀긴 식품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라면의 경우에는 유탕면이라고 표기하면 돼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어묵도 그 기름이 튀기잖아요. 기름이 튀긴 거 아닙니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유화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유화제 안 쓰인 건가요? 아, 여기 보니까는 지금 여기는 유화제가 없네요. 맞네요. 이게 유화제가 필요 없는 게 어묵을 이제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하면 그게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저기 이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는 기름이 잔뜩 들어있어요. 골고루 다 골고루 속속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따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화제를 안쓴 겁니다. 지금 어묵 맛 시즈닝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말가루 맛을 그렇습니다. 내는 거잖아요. 양념 분말가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어떤 첨가물 쓸지는 여기에서는 알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조미 소재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다 포함시켜서 그거를 공개하지 네.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즈닝 같은 건 대개 이 어묵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또 그 하청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시즈닝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즈닝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걸 그대로 납품 받아서 그대로는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묵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들어가 있는지 거기 다 이제 그 자료 다 받기는 하지만은 받긴 받아요? 그대로 다 거기에 공개하지 않아요. 약간에서 그게 그 업체 그 하청 업체의 노하우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진짜 핵심적인 연료는 거기 올려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잘 몰라요. 이제 어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포장마차 이런 데서 이제 물에 담가놓고 이제 삶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첨가물들이 다 이제 어묵 그 물에 국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어묵에 이제 끓일 때 네. 이제 보통 끓는 물에 이제 담갔던 걸 그대로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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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첨가물들이 그때 담가서 데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우러나옵니다. 육수로. 예. 네. 그래서 그 빠져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게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국물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처음에는 조금 다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첨가물이 적겠지. 네.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첨가물 그 용액에도 그 국물에도 첨가물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포화됐군요. 더 이상 네. 안 빠져나가지 이제. 아. 그러니까 첨가물 덜 먹으려면 처음에 바로 끓이고 그거 사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뎅 국물이 사실상 이게 그 생선 살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첨가물의 맛이에요. 아 그럼요. 그게 조미료 맛이고 색깔도 네. 아주 그 누룽지 맛 색깔을 띄죠. 네, 형 색소를 써서 그래요. 카라멜 색소. 아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또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 라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라면에는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 라면 하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네. 이 라면을 가리켜서 일본의 한 전문가가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말에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 해롭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쉽게 끊지 못하는 게 라면이잖아요. 아마 식품 첨가물이 없었으면 인스턴트 라면이 이토록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네. 그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것도 시중에 인기 라면 중에 하나인데 네. 예. 보시면 여기 제일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게 감칠맛을 내는 뭘까요? 조미료입니다. 엘글루탄산 나트륨. 예. 네. 이게 MSG라는 인공 조미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죠. 네. 예. 이 조미료가 꼭 들어갔는데 MSG가 뭐 해롭지 않느니 뭐 그런 얘기가 한때 나와가지고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랬죠. 네. 그게 해롭지 않다는 게 학계에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예,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여전히 해롭다는 연구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네. 향미 전진제라고 있죠? 네, 네. 이것도 조미료예요. 예, 이거는 MSG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조미료예요. 네. 이것도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뭔지 몰라요. 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예, 여기 바로, 뭐, 예, 감칠맛 베이스, 예, 그 다음에 조미 분말 같은 거, 뭐, 또, 그 다음에 뭐, 조미 마늘분, 네. 뭐, 조미 맛분 같은 거, 뭐, 여기도 이제 시즈닝 같은 거는 없는데, 이게 네. 뭐, 조미 맛 베이스 같은 게 다 시즈닝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런 것도 다 조미료 향료도 섞어놓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맛을 내는 여러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 보면 향미유, 야채 풍미액, 뭐 녹차 풍미액 이런 풍미액이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은 향료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인산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네요. 인산염이 보시면 피루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칼륨 이렇게 네. 네 가지나 사용됐네요. 네. 예, 인산염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라면을 많이 먹으면 거의 대부분 인산염 과잉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칼슘 결핍증 같은 거로 이어지죠. 미네랄을 흡수를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면발의 그 식감을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점제 같은 게 있는데 변성전분이 있고 검류가 있습니다. 네. 구화검. 이것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민감성 체질인 경우. 네. 그리고 또 이제 글루텐 있잖아요. 이건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건 사실 쓸모가 없는 단백질이에요. 네. 오히려 나쁘게 작용해요.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루텐이.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마나나 쪽에 산도조절제 있죠. 네. 이거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맛을 상큼한 맛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것도 무슨 물질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용도명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색소인데 파프리카 추출 색소죠. 네. 이거를 파프리카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네. 파프리카 열매 가루는 좋죠. 네. 근데 파프리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거기에 뭐 유화제, 보정제, 안정제 그런 색깔 그런 화학물질을 넣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파프리카 추출 색소인데 역시 이거는 이런 색소로 만들면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물 범벅인 이런 라면을 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뭐 잘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라면이 있어요. 이것도 인스턴트 라면이긴 한데 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까하고 판이하게 다르죠? 네. 뭐 해로운 첨가물들 없어요. 물론 이제 해물맛 베이스라고 있네. 네. 이것도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네. 여기에 조미료 향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연식품 조미 소재로다가 한번 맛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만드는 분이 그 굉장히 저는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조미료 안 쓰고 만듭니다. 라고 자랑하는 분일 거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조미료 향료까지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설탕도 뭐 이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꼭 이제 인스턴트 라면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라면을 예,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진짜 무첨가, 완전히 네. 진짜 해롭지 않은 물질로 만드는 걸 원한다면 네. 일본의 전통 라면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더러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라면 소비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촬영 때 작가님께서 그 타르 색소의 위험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게 타르색소 다른 건가요? 아, 타르색소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타르 색소는 합성 색소입니다. 그거는 석유, 석탄에 들어있는 코올타르를 네. 주원료로 해서 합성 반응시켜가지고 만들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파프리카 추출 색소는 네. 파프리카 열매를 이용을 해요. 열매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내요. 추출해낸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또 이제 가공을 좀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연 색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신경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타르 색소보다는 훨씬 좋죠, 이게. 안전성 측면이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네.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글루탄산 나트륨도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감칠맛을 내는 이제 예. 걸 알고 있는데 감칠맛 베이스를 또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더 풍미를 더 깊고 진하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하나만 MSG 하나만 쓰면은 감칠맛이 네. 나오긴 나오는데 좀 가벼워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다른 양념 분말들 네. 이런 그 혼합 분말들을 같이 써주면은 네. 이런 시즈닝이죠 이게 네, 시즈닝 네. 내지는 이런 베이스 계통의 양념 분말 같이 써주면 훨씬 풍미가 진하게 깊고 진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깊은 풍미 그 그렇죠.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같이 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변성 정분이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변성이라는 말이 뭔가 어감이 되게 안 좋긴 해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전분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분은 자연의 전분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분의 분자 구조를 바꿉니다. 화학적으로. 네. 예, 바꿔가지고 만든 네. 게 그게 바로 변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그 전분 자체는 그런 네. 염려 없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이런 음식이 약간 정신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예. 네. 예. 우울증 같은 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쉽겠네요. 네.
지금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목에 여기 보시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네. 나오죠. 이게 첨가물을 무척 많이 쓰고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이건 잘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네.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네. 핵심 논쟁이가 맨 앞에 앞부분부터 나와요. 여기 네. 뭐라고 썼냐?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 이런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영양학자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공식품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첨가물을 남용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 이런 거예요. 일반 가공식품도 첨가물 쓰지 않고 네. 자연식품 철학을 살려서 만든 가공식품은 전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초가공식품이 아이들의 행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행동 이상까지 불러온다. 라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감미료들이 뇌에 영향을 줘서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